뒤에서 라이브로 자 안녕하세요 크게 외치고 갔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 시작하자마자 왼손 레이어 두 포인트. 자 손석희 자 손끝에 걸렸습니다. 아, 지금 허지훈 선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자 패스 연결. 네 10세 이하 경기와 마찬가지로 전방 압박이 좋은 전자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허지훈이 또 한 번의 득점을 올렸습니다. 안쪽 투입 캐치인샷. 자 오랜만에 KGC가 볼을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만 자 전자랜드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바운패스 볼을 이번에도 뺏깁니다. 허지훈의 패스 민둘슛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성공 서주형. 직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자유투로 넣었습니다. 전자랜드 공격 좀 어렵게 던졌는데요. 골밑 자 쉽게 성공했습니다. 자 빠르게 풀어나가는 KGC 하지만 수비의 압박에 계속 볼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전자랜드의 전방 수비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KGC가 계속 턴오버를 범하고 있는데 주변의 선수들이 더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리바운드 이후에 골밑에서 득점 올리는 서신우 마운패스 자 외곽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직접 파고들면서 왼손 레이어 불발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 짓습니다. 점수는 23-2 해준 손석희 자 빙글 돌아서 뛰었어요. 레이어 얹어놓습니다. 손석희 자 빠르게 올라왔고요. 서신우 골밑 투입 높아요. 골밑에서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하지만 한살 한살 먹다 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준 해설위원도 참 다리가 안 꼬아지죠? 아, 저는 굉장히 잘 꼬아집니다. 지금도 꼬고 있거든요. 삐 조금 과하게 들어갔습니다. 허지훈의 반패스. 박승찬 놓치지 않습니다. 네, 전자랜드는 이렇게 놓치지 않는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패스 연결됐고요. 던지는데 에어볼. 허지훈. 옆으로 연결 왼손 레이어 깔끔합니다. 출발합니다. 박승찬 왼쪽 얹어놓습니다. 자 전반전 기록지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전반전에만 리바운드 전자랜드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아, 패스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러지 못한 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KGC 선수들이 나가는 패스에서부터 집중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 패스 그리고 손석희 볼을 뺏깁니다. 자, 네. 오. 자, 지금 박승찬 선수가 볼을 살리기 위해서 자, 중계석으로 돌진을 했어요. 네. 아, 저희가 약간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물병을 정확하게 농구공이 가격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승준 해설위원이 조금 지켜줄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윙스팬이 조금 짧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짧은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상식적으로 동양인이 조금은 짧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승준 해설위원의 손이 굉장히 늦게 나갔어요. 서주형 자 김동현인데요. 김동현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스텝을 굉장히 잘 밟았습니다. 자 한가지 메이드가 확실히 되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 더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이 연습부터 시작해야죠. 자 허지훈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네 앤드원. 자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손석희입니다. 오랜만에 KGC의 득점이 나왔네요. 네. 자, 이 장면에서 손석희 선수가 너무나 좋은 움직임 가져가 줬었네요. 자, 임태준 불발됐습니다. 한 번에 길게 박승찬. 박승찬 얹어놓습니다. 아, 전자랜드 선수들이 득점 올릴 때마다 제가 약간 불안해. 아, 이제 시간을 지금 박승찬 시간 계속 흐르고 있어요. 박승찬 1초. 자, 이렇게 결국 70점대를 돌파한